다음 문제입니다. 네. 천생 배우 김혜자 씨는 연기가 잘 안 될 때 지옥 같다며 연기 고충을 밝혔는데요. 그녀는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연기가 방송되는 날이면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TV 속 자신의 부족한 연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김혜자 씨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와 어렵다.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정답. 느낌 확 온다. 아 그래. 자연재해가 와서 전파가 끊기는 거야. 송신탑이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방송 안 나갔어. 안 나가게 아예. 그거 좀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하시더라고 있어요? 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아 왠지 그런 장승이라면 내가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방송을 막을 수 없으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무슨 근데 또 그 언니는 마음이 약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또 하나 거기까지는 아니면 옛날에 보면 무슨 방송 나가는 날 갑자기 뭐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 긴급 편성되는 거 있거든. 긴급 뉴스 같은 거. 긴급 뉴스. 근데 그러면 밀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방송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래. 아니,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보고. 접근을 해보고. 그거 대봐봐, 그거 한번. 스스로는 방송을 막을 수 없으니 자연재해나. 그거 같아. 그런 다른 일이. 방송이 스탑되는 길을 바래. 바래. 바랬다. 방송국 정전. 그러니까 정전 쪽으로 그래, 한번. 그래, 정전. 방송국 정전. 방송국 전체가 정전됐으면 좋겠다. 정전이 됐으면 좋겠다.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TV를 못 보게 정전이 되길 바랬다. 맞네. 그냥 정전 맞아요, 정전. 정전, 정전. 봉준호 감독은 영화 마더 촬영 당시 김혜자 씨는 연기가 성에 안 차 울어버리는 날도 있었으며 마치 신인 배우인 것처럼 항상 불안해하고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내도 정말 오케이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혜자 씨는 나는 늘 신인이다. 처음 맡은 역할이고 처음 사는 인생이지 않냐며 스스로가 바보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끝없이 연습하며 해보고 또 해보는 것이 자신의 연기 비결이라 밝혔습니다. 맞아. 정말 언니다운 얘기다. 진짜 겸손하시다. 정말 그런 아니, 분이야. 우리 보기엔 진짜 연기의 자신들이 신틈이 전혀 없고 그냥 톡 치면 연기하실 것 같은데. 아, 만족을 못 하시는 그러세요? 선생님. 선생님도 그러세요? 나는 그렇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 언니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떡 부러지다는 게 딱 그 말씀 맞는 것 같으니까. 똑 부러지는 성격은 아니야, 또. 아, 맞아, 그것도 아니네. 아, 이거 대충 넘어가려고. 똑 부러져. 그렇게 여려. 소녀 같고. 소녀 감성. 근데 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고부 관계를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두 분이. 22년 동안. 내가 그 고생을 했으면 너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야 될 텐데 똑같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 너같이 심성 고운 애를 맏며느리로 맞았으니 내가 죽어도 헛짓사법은 안 먹겠다. 어머니. 두 분 나이 차이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세요? 10년. 10년. 8호선이시구나,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국민 엄마 양대 산맥이 이제 두 분이시거든요. 이쪽에 영수야 밥 먹어라 했으면 고향의 마. 고향의 맛이 있으셔가지고 두 개가. 아, 그 약간 좀 경쟁이 좀 있었나요? 어떤가요? 뭐 그런 건 우리끼리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아니 그 저 김회장 집에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갔다 오면 조미료가 밖에 있고 웃기다. 시어머니가 들어갔다 오면 또 조미료가 밖에 있어. 이래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때 양쪽에 조미료 그거 선전을 하죠. 모델이었으니까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연기만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부터는 부엌에 들어가면 약간 살펴보게 돼요? 아니 그렇게 할까? 그렇게 그러니까 소품도 놔두니까 그렇게 진짜로. 해도 살짝 좀 홍보가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해보지는 그때는 PPL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니까 해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웃기다.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한 브랜드 모델을 10년 넘게 하는 것도 몇 년 하셨어요? 거의 없었어요. 17년. 몇 년? 17년 하셨어요. 17년. 18 아니기를 잘했지. 17년. 딱 그 전에 그만두셨네. 다행히. 그리고 한 번은 또 거기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옷을 사가지고 갔는데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자란데 갈 수밖에 또 없었던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은행 이자는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수입되는 것은 뭐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계약할 때 상무님을 붙들고 얘기를 했죠. 나 이만저만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2년 거를 한꺼번에 주시면 제가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회의하셔가지고 오케이 사인이 나가지고 해주셔서 그거 그냥 은행에 갚고 나니까 발을 뻗고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배님으로 하려고 거기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믿고 간다. 딱 그거지. 정말 무조건이다. 너무 아니 근데 그 전원일기를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요. 이렇게 오래 하실 줄 알으셨어요? 아, 몰랐죠. 누구든지 뭐 그 안 그렇죠? 사람은 모르시지. 아무도 없을 거요. 그 80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22년 동안 했으니까. 모든 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 드라마와 함께 이제 나이 먹고 네. 다 자식들 내가 키우고. 30에 그걸 했는데 52살이 된 거야. 와. 근데 주현우 씨도 캐릭터 연구를 위해서 정신병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아. 이제 제가 그 정신병원 그 의사 역할이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동네 이제 병원 찾아다니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저도 연기할 때 좀 심리적으로 조금 그렇죠. 좀 덜 불안하다 그래야 되나? 만약에 범죄자 뭐 이런 역할이 들어오면은 아예 또 아 범죄자는 전에 몇 번 들어왔었는데 네. 거절했던 게 못하겠어. 그 생각만 해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역할을 하면 정신과 역할이면 내가 정신과면 어떤 식으로 상담할까? 그러니까 내가 손님으로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아 이런 의사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살인자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력반 분들을 며칠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살인 사건 현장 이런데 뭐 사진도 보고 이랬었는데 너무 이게 충격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이거를 내가 살인자 역할을 하면 나라면 어떻게 죽일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 무섭다는 생각. 그래서 거절하시고요? 네네. 그러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아 동굴 아? 아 이 작품은 제가 딱 처음 보고 나는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캐릭터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거를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진짜에 불과하다니까. 그렇지. 편견. 속이 깊다. 네, 그러니까. 예. 아주 외유내강. 그러니까 이게 경훈이랑 같은 친구인데 달라. 많이. 아, 뭔가 얘는 약간 불순해. 그러니까. 약간 불순해. 아니, 혼자 상상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 근데 지현우 씨가 실제로 그 최고 연상은 얼마나 만나봤어요? 아 실제로 만나요? 실제로 7호선이야. 7호선이지 무슨 거기 무슨 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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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중에 말고 실제로 몇 살 차이? 7살? 7살. 자 그러면 민경호 씨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몇 살까지 가능할 것 같아? 아 만난 거는 3살 연상까지 만나봤는데 그 이상은 아직 못 만나봤죠. 근데 저도 주로 연상만 만났어요. 7호선 어떻습니까? 7호선. 6호선. 그 저도 저기 동굴에선 가능할 것 같아요. 동굴에선 뭐든지 가능해요. 예. 가능한 걸로. 네. 가능한 걸로. 네.